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오입니다. 퇴직을 앞두었거나 이미 퇴직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자영업일 겁니다. 이번 기회에 창업 한번 해볼까? 연일 미디어에서 자영업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무슨 가미가제 폭격기처럼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은 어떤가요? 이것 따놓으면 좋습니다 하는 대부분의 자격증은 사실 학원들의 배만 불려줄 뿐 취업시장에 나와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게 현실인 거죠. 4060 세대 동지 여러분, 우리 앞에 수억원 깨지는 창업 말고 또 애써 두꺼운 책들에 묻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노후 준비를 위한 새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 얘기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기획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회계 분야에서는 한 5년 정도 되어갑니다. 회사에서 회계학을 파트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고 어림잡아 10년 정도 공부하면 60대 초반에 공인회계사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직장에서 70 넘어서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 단순 계산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되어서도 10여 년 넘게 일할 수 있는 거니까 제 시간을 투자할 만하다 했죠. 또 늙음하게 공인회계사 타이틀 달면 또 보기도 좋잖아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발전하는 창작자, 크리에이터들이라고 그러죠. 크리에이터들을 보면서 진로를 수정했습니다. 아예 머리 싸매고 전공서적 들여다보는 대신 집에서 방송국 놀이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하면 수익도 생긴다. 그래서 전 공부 때려치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말이 멋져 공인회계사지 이건 인공지능 로봇에 대체될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거든요. 공부하면서도 그게 늘 거북했었어요. 이게 미래지향적인 공부가 되는 건가? 기껏 공부했더니 어느 날부터 로봇이 제자리를 차지한다. 제 투자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거죠. 더구나 공인회계사가 되어서 더 좋은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먼 10년 뒤에나 발생할 수익이고요. 인공지능 로봇을 얘기하면 우리 딸과 아들은 막 웃어요. 너무 미리 걱정한다고. 근데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하는 그 속도를 보면 제 걱정이 그냥 걱정만이 아닌 겁니다. 10년 뒤에는 이놈이 어떤 짓을 벌일지 누가 합니까? 하여간 그래서 유튜버가 되기로 결정을 했죠. 결정을 내린 뒤에 2-3개월의 준비기간을 보내고 지난 2월 5일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초반 정체기를 보내다 한 달 보름을 지나면서 구독자 3,000명을 찍었고 그로부터 한 달 지난 지금 구독자 4,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나름 성공적인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재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하시라 말씀드리려고 제 얘기로 긴 서두를 꺼낸 겁니다. 4060 세대엔 우리가 유튜브를 왜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자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것은 이제 수익도 발생되고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도 제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촬영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조명과 마이크가 필요한데 이것도 두 개 다 합쳐 한 15만원 정도 줬나 했을 겁니다. 제가 쓰는 장비들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포기해도 날린 돈은 그냥 15만원 정도인 겁니다. 수업 들여 창업하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껌값인 것이고 리스크 제로의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콘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 있고 다른 관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뭐 영어라고 해서 컨텐츠가 별건가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영상에 담으면 그게 컨텐츠인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시작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면서 무엇이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주제도 다시 떠오르고 이야기 구조도 진화, 발전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세요? 그냥 시작해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죠?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시작해서 점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샘솟아 나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유튜브는 21세기형 창작, 저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사람들을 모두 좋게만 보는 것은 아니죠. 아마도 그게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야, 너도 뭐 그런 것까지 해? 뭐 그런 거 하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유튜브가 21세기형 창작활동 또는 저술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영상이 대세죠. 이젠 정보를 책과 신문의 활자가 아닌 영상에서 얻고 있잖아요. 블로그가 처음 나왔을 때도 비슷했던 시각이 있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납니다. 책을 낼 정도의 실력과 지명도는 없지만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랄까? 하지만 곧 세상은 바뀌어서 블로그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책을 출판하게 되는 경우가 이젠 흔해졌습니다. 팟캐스트도 그렇죠. 방송가에 진출하지 못한 2류, 3류들이 모여서 라디오 방송 흉내내며 그저 한풀이하는 장소가 아니라 팟캐스트에서 검증받아 공중파로 진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유명인들도 공중파와 함께 개인 팟캐스트도 열심히 하죠.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된다는 것은 21세기의 저술활동,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인 거죠. 유튜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책을 쓰시는 것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창작자가 되어서 나만의 컨텐츠로 영상을 만들어 세상과 소통하고 수익을 벌어들인다. 멋지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네 번째, 첨단 IT와 접목된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항상 이런 생각하죠. 아우, 나도 좀 젊었으면 인터넷 배워서 좀 인터넷 비즈니스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유튜브에는 최신 IT 기술이 알게 모르게 접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여러 기술들을 나열할 것도 없이 유튜브 검색 기능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 하나만 꼽더라도 유튜브에 첨단 IT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거라 말할 수 있겠죠.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첨단 IT 비즈니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시청자는 한국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제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뉴질랜드에 있고 제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에도 제가 올린 영상은 전 세계에 사시는 시청자들이 계속 봐주시고 구독자 수는 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유튜브는 여러분의 결심과 실천만 있으면 간단한 준비만을 통해 오늘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서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데 해볼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귀가 번쩍 뜨이겠죠? 더군다나 투자금도 거의 들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한다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야 나도 그 사업에 좀 끼게 해달라고 아마 조를 겁니다. 이런 기막힌 비즈니스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굳이 수억 원 꼬라박으면서 폐업률 90%의 시장에 들어가겠다. 어느 결정이 더 현명한 걸까요? 저는 시작할 때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눈 딱 감고 1년만 해본다. 그런 다음에 계속할지 접어야 할지 결정하자 이랬었거든요. 아 이제는 뭐 1년 두고 볼 필요도 없죠. 이미 평생 이렇게 방송국 놀이를 하면서 놀기로 했습니다. 물론 주제를 선정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쉽진 않지만 노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서 나중에 폐지 줍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제가 유튜브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하나하나 모두 알려드릴 테니 오늘은 유튜브 해보겠다 마음으로 딱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유튜브를 시작하는 첫 단추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한번 해볼까? 아예 안 되면 말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남들 시선 때문에 망설였었다면 그거야말로 딱 무시하고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뒷담화하는 사람 치고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선은 무시하고 인생 뭐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도전해보면 사는 거죠. 자, 4060 동지 여러분,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유튜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